오늘은 '금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주식, 부동산, 코인, 뭐 요즘 뭐안 오른 게 없죠? 뭐 NFT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처음 들어본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데또 투자해도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은 아마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책의 제목에서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이 책은 이제 금에 투자하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금에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책의 저자는 가메이 고이치로라는 일본 분입니다. 금융기금소 애널리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증권사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럼 왜 대체 지금 금을 사야 될까요? 나 코로나19. 코로나19에서 많이 경제가 어려울 것을 예상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미국 각 국가들은 다양한 지원금들을 이제 쏟아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경제를 살리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도 이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일본의 경우 1인당 10만 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되나요? 100만 원좀 넘거나 뭐그 정도 수치 될것 같은데,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에 대체 보조금으로 쓰인 총액이 320조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럼 이런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돈, 32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일본 국채 발행 잔고는 약 1조 1,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자 지급이 아무래도 국채 발행 잔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향후 이제 예산에서 국가 예산에서 이자로 쓸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국채를 샀다는 것은 국채를 산 투자자에게 이자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찍어낸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그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정부의 예산을 압박해 올 것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일정 부분 맞죠. 왜냐면은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결국엔 필요한 돈을 국채 발행해서 마련하는 건데 그게 점점 커지니까 매년 이제 부담해야 될그 이자, 국채에 대한 이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정부는 얼마까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이제 매년 뭐 주기적으로 나온 기사 중 하나가 뭐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국가 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범위에 있겠죠? 그래서 이 부채 감당액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자 지급액입니다. 뭐 국채 뭐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매년 이제 나가야 되는 이자는 뭐 국가 예산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혹은 이제 국가가 1년 안에 이제 얼마만큼의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채가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냐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그동안 이제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났는데 사실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국가부채는 증가했지만 이자 부담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채액은 커졌는데 이자 부담은 실질적으로 크게 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발행해 놓은 혹은 국가에 대한 현재까지 진 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근데 만약에 상황이 급변해서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저금리고 사실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는 뭐 대출 이자가 뭐 4%, 5%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국가 부채는 뭐 갚아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그동안 사실 금리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좀 감당할 수 있었는데 뭐 국가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금리가 만약에 1%짜리가 3%로 증가했다. 이러면 3배가 증가하거든요. 그럼 국가에서도 이제 감당해야 될 이자액이 3배가 증가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글로벌 큰 손들은 주요국 부채에 많이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손들은 큰 액수를 다루기 때문에 뭐 위험한 자산이라든지 이런 잘안 하고 안전하고 굉장히 믿을 수 있는 뭐 금리 좀 작더라도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만 원에 미국 국채가 만 원이라고 할게요. 만 원인데 여기에 지급되는 이자가 10%라고 할게요. 천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만 원짜리 국채를 사면은 나는 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익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건 뭐죠? 만 원에 천 원이 아니라 5천 원에 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수익률 20%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다는 것은 결국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만 원짜리 천 원, 이자 지금이 똑같은데 채권 가격이 하락해버리면 수익률이 급등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 채권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는 것은 결국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손실을 어디서 메꿀 거라는 거예요. 이 손실, 글로벌 콘선들이 국채를 샀는데 채권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이 채권에서 하락한 그 금액을 내가 어디서 메꿀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글로벌 콘서들은 과연 어디서 그 손실을 메꿀까? 결국에는 그게 바로 금이라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커질수록 국가의 정책 대응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내가 뭐 10조를 가지고 정책 운영하는 것과 10조에서 1조는 이자로 지급하고 9조를 가지고 정책을 하는 거는 완전 다르죠? 1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책 대응이 어려워지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일본의 상황이 저출산에, 고령화에, 경상수지 흑자가 끝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삼중고죠? 저출산에, 고령화, 경상수지 적자까지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결국 일본의 돈, 엔화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체 어떤 엔화를 만약에 투자하지 않고 엔화를 사지 않는다면은 어디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까? 어디로 돈이 몰릴까? 엔화가 신뢰받지 못할 경우 어디로 돈이 가겠는가를 봤을 때 결국에는 무국적 통화로서,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돈으로서 금이 강력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세요. 뭐 일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자성 국가 채무 전망을 보면은 계속 우상향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 보면은 아주 급격하게 우리나라 1등입니다. 1등. 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 1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 경제 균열 따져봤더니 제가 봤더니 한국과 일본 뭐 이웃 나라라고 해서 뭐 비슷하거나 우리나라 조금보다 좀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정말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 뭐 단도직입적으로 증시의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거의 4배 차이입니다. GDP도 4배 차이고.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한국과 일본의 그 규모 사이즈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럼 일본이 그렇게 만약에 흔들린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럼 원화는 과연 신뢰받을 수 있을까요? 원화는 엔화보다 더 신뢰 못 받겠죠. 그럼 사람들이 결국에 글로벌 콘서트들이 결국엔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돈을. 그게 바로 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딴거다 올랐죠? 금도 물론 올랐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제 차트를 살펴보니까 전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금을 사놓으면은 글로벌 그런 뭐랄까요, 국가들의 그런 이제 적자 확대, 국가 부채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통화가 흔들리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글로벌 큰손들은 어디로 움직이느냐? 가장 안전한 자산인, 전통적인 가장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국가 부채 문제가 참 큽니다. 국가 부채 문제 굉장히 어렵고, 또 나라 상황이 지금 점점점 지금 저출산, 고령화, 또 우리나라는 아직 경상수지는 괜찮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 경상수지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겹칠 경우에 결국에는 그돈 화폐가 신뢰받지 못할 거고, 결국 그리고 그 돈들은 결국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전통적인 화폐 역할을 했던 금으로 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가슴, 경제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앞으로 더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금이라는 것도 재테크의 투자 수단으로서 한번 받아놓으시면은 굉장히 아마 요긴하게 우리의 그 포트폴리오로서 하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금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금에 대해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골드 뱅킹도 있고요.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 이제 금에 투자하고 싶은데 하면은 다양한 뭐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